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관계 법령에 대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64번 나갈 차례죠. 자, 64번 보면 여기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소방시설법이죠. 자,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이건 그 벌칙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1번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에 해당되는 거고, 2번 화재 안전 기준 위반해서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면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영업 정지 처분 받고 영업 정지 기간 중에 관리 업무한 사람, 요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1년이니까 벌금일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자체 점검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아직 하지 아니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65번 가죠. 자, 65번 소방시설법이죠.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방염 대상 아닌 것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소방시설법 19조에 보면요. 방염성능 대상을 보면은요. 근린생활시설 중에 있는 의원, 체력 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 집회장. 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인데요. 자, 문화 집회 운동, 저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운동 시설에서 여러분이 문, 종, 운이죠.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운동 시설. 근데 여기 수영장은 제외한다는 거, 요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중에서 요 합숙소,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요 수련 시설, 그다음에 숙박 시설, 방송 통신 시설 중에서 방송국하고 촬영소, 그다음에 다중 이용업소,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아파트는 제외죠. 그래서 방염 대상 아닌 거, 1번 요 공항 시설은 방염 대상이 아니죠. 숙박시설 해당, 종합병원 의료시설이니까 해당되고, 노유자 시설도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66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 등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주택의 요 난방시설. 요거는 예외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 쪽에 보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죠. 이거는 주택의 난방 시설인데 주택의 중앙 난방 시설은 제외예요. 그다음에 농业용이나 축산용, 수산용, 농, 축, 수산용으로 필요한 요 난방시설, 아니면 건조시설, 지정수량 20배 이하죠. 자, 2번 축산용, 지정수량 20배 이하니까 그 예외사항이고, 3번에 공동주택의 중앙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중앙 난방시설은 제외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4번, 농해용이죠. 지정수량 20배 이하. 그래서 요거는 예외사항.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조소 등의 그 설치를 허가하는 그 사람은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우연물의 요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요 배수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1일 전까지 시 도지사한테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7번 가죠. 자,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맞는 것 찾는 거죠. 자, 기초, 파운데이션, 지반 검사를 해야 되는 탱크는요. 5개 탱크 저장소의 액체 우연물 탱크 중에서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는 기초 지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초 지반 검사 대상은요. 100만 리터 이상. 그다음에 충수, 그다음에 수압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액체 우연물 저장 취급하는 탱크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68번 가죠. 자, 68번은 우연물 안전관리법인데요.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를 찾아내는 거죠. 즉, 과태료 대상 찾아내는 거예요. 자, 1번에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이거 벌칙 크죠. 그래서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고 이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게. 바로 1번이 맞는 그 답이네요. 과태료 대상. 다음 2번에 제조소 설치 허가 받지 않고 제조소 설치하면 벌칙이 크죠. 이건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연물 취급했다. 요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요것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68번 같은 경우 여러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가지인데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69번 가죠. 자, 69번 우연물법이죠. 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우연물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네요. 맞는 거. 자, 1번. 자, 우연물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갖다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대리자가 업무를 그 대행하는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15일이 아니고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다음 2번에 안전관리자를 갖다 해임했을 경우 그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해임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맞는 얘기죠. 자, 안전관리자 선임했을 경우에는 30일이 아니고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다시 선임기간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9번은 바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연물법에서 우연물 안전관리자 다시 선임하는 것은 30일 이내,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안전관리자 대행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70번 가죠.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이 아닌 거. 자, 이 정기점검 대상은요.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있죠.
자,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수는 지정 수량 10배 이하에, 10배 이상이죠. 자,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제조소하고 요 일반 취급소죠. 지정 수량의 요 100배 이상, 옥외 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 저장소, 지정 수량 200배 이상, 옥외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가 해당이 되죠. 여기는 당연히 정기 점검 대상이 되고, 별도로 요 지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요 제조소,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 요게 바로 정기 점검 대상인 거죠. 그래서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판매 취급소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 요거 마찬가지로 정기 점검 대상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71번 가죠. 자, 다중이용업소법이에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요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또는 요 밀폐구조 영업장. 자, 여러분, 요 밀폐구조, 자, 예전에 이 밀폐구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걸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무창층보다는 밀폐구조가 좋겠다 해서 밀폐구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요 밀폐구조라는 것은 요건 지상층 중에서 요 개구부 면적, 요 합계가 바닥 면적 합계, 합계 몇 분의 1이었어요? 이게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이거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밀폐 구조예요. 지상층 중에서 개구부, 창문이라든가 이런 거 개구부가 바닥 면적 합계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죠. 그래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에서 무엇을 설치해야 하느냐, 바로 이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죠. 그 다음에 여기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고시원업이죠.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 이게 바로 고시원업이에요. 그래서 이 고시원업하고 그 다음에 밀폐구조의 그 영업장에는 반드시 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72번 가죠. 자, 72번 다중이용업소법이죠. 자,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다중이용업이 여러분 지금 15가지가 있는데, 계속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인데요. 요거는 지상층에 있을 경우에는 2층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 영상물 제공업, 학원이 해당이 되는데,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데, 이거는 학원하고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그 다음에 학원이 둘 이상이 있는 건축물인데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욕장업, 게임 제공업,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업, 안마시술소, 전화방업,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총 15가지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여기 노인 의료 복지업. 이건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중이용업소법에 보면 300만원 이하의 그 과태료가 나오죠. 그래서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종, 요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이것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화재배상 책임보험 외에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이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그래서 여러분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은 다중이용업소법인데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하는 거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그 조치 명령을 갖다 내렸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서장, 그다음에 소방청장이 그 이행할 때까지 이행 부과금을 갖다가 1년에 두 번 그 낼 수가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의 1회 부과 한도는 1,000만 원 이하,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면은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자,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되고요.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이해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 부과금을 갖다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75번 가죠. 자, 75번은 다중이용업소법인데요. 영업장 내부를 갖다가 구획하고자 할 때 천장까지 불연 재료로 구획해야 되는 업종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노래방 같은 데 보면은 여기가 천장이 되겠죠. 자, 천장이 지저분하니까 요 밑에다가 말끔하게 처리한 거, 요걸 우리가 반자라고 하죠. 텍스라고 얘기하는 거, 반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칸막이 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했어요? 요 반자까지만 구획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A실, 여기를 B실 이렇게 했는데, 법령이 이제 개정이 돼서 요 천장까지 이렇게 구획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장까지 구획을 해야 되는 대상은요, 요거는 단란 주점하고 유흥 주점 영업, 그다음에 요 노래 연습장 있죠. 여기는 요 천장까지 텍스를 뜯어내고 이 천장까지 구획을 해야 되는데
불연재료로 해야 되는 거죠. 업종에 해당되는 거니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업. 네,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업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중이용업소법에 보면은요,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 불연재료로 구획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업소의 그 영업장은 천장 속까지, 반자 속 천장까지 구획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영업, 노래 연습장업까지 두 가지가 바로 요 천장까지 구획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2차 점검 실무 행정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